안녕하세요. 임시연의 여행다방입니다. 자, 이번에 소개할 곳은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운곡 습지길입니다. 예, 제 지금 좌측으로 바로 운곡 저수지가 있는데요. 이 운곡 저수지 옆으로 탐방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안에는 람사르 습지의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운곡 습지가 있습니다. 그 습지 위로 탐방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면 정말 바로 가까이에서 습지의 그런 생태, 자연 생태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제 뒤로 길도 정말 예쁘죠? 자, 이 길을 따라서 오늘 그 고인돌 박물관까지 약 9km 정도를 걷습니다. 그런데 이 거리는 누구나 다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이 봄에 초록빛 그리고 이 자연의 생태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걸을 수 있는 탐방길입니다. 자, 그럼 이번 운곡 습지길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어요? 함께 하시죠. 지금 걷고 있는 이 운곡 습지길, 이거는 이제 제가 부르기 쉽도록 이름을 붙인 거고요. 아, 이 길도 이 고창의 질맞이길이라는 걷기 코스가 있습니다. 그 코스의 제일 첫 번째 고인돌길이라는 코스예요. 그래서 이 구간은 제가 처음에 걷기 시작했던 곳에서 그 고인돌 박물관까지는 이게 일부 구간인 거고 편의상 제가 걷기 좋게 그 이 부분만 걷도록 잘라서 걷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고창의 질맞이길이 있는 거는 잘 모르세요. 사실 여기도 길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걷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별로 또 홍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질맞이길 여기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. 봄은 색채의 마술사 맞아요. 지금 이 계절에 이 운곡 습지길 그리고 이 지금 운곡 저수지 주변의 색깔 이게 다 전해질까요? 너무 예뻐요. 그래서 이곳은 꼭 봄에 한번 오실 것을 제가 강추합니다.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가 한참 이 공원을 조성하느라고 작업 중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왔더니 이제 나무들도 조금 자라고 그리고 공원도 상당히 예쁘게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. 여기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지금 이 생태공원에 조성이 된 탐방로인데요. 이 주변에 꽃도 있고 또 수생식물들인 꽃창포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서
이 수생 식물들도 보면서 탐방도 하시고 또 주변에 쉴 곳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와서 잠깐 쉬고 드시고 그러기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운곡 습지 탐방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. 여기는 탐방로가 한 사람만 걸을 수 있도록 아주 좁아요. 그래서 정말 이 습지의 생태를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하면서 걸을 수 있어요. 걷다가 자기가 처음 들어본 동물 소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. 이렇듯 울창한 숲속에 습지가 있을까 싶죠. 이 운곡 습지는 낮은 산지의 형성이 된 습지이고 이 넓이가 약 54만 평에 달한다고 합니다.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이어서 구렁이, 도마뱀, 팔색조 같은 이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고 있죠. 과거 1980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1981년 이 전남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이 운곡 저수지의 물을 냉각수로 쓰기 시작했고 주민들이 이제 모두 떠나면서 이곳은 일반인들이 출입이 제한되었죠. 그 후 2000년에 이 고창 고인돌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고 그러면서 출입은 더더욱 제한되었습니다. 그 결과 현재 운곡 습지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울창하고 신비로운 풍경을 볼 수 있게 되었죠. 들리시죠? 이 새소리. 오, 굉장히 다양한 울음소리가 나는데 여기 정말 신비롭지 않아요? 이 습지가 지금 깨어날 시기예요. 그래서 그런지 지금 다양한 새소리도 그렇고 오면서 식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으름 덩굴에 꽃도 너무 귀엽고요. 아, 운곡 습지 정말 꼭 추천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꼭 참고하세요. 운곡 습지 잘 보셨죠? 아, 정말 신비로운 그런 곳이었는데요. 이제 운곡 습지 이 탐방로를 나와서 고인돌 박물관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겠습니다. 여기 뭐 야트막하게 약간 경사가 있는데 뭐 이건 경사라고 할 수도 없죠. 다 걸으실 수 있습니다. 여기는 고인돌 공원입니다. 지금 여기 보시는 돌들이 다 고인돌이에요. 이 고인돌은 선사시대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선사시대에는 글이 없던 시대니까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을 뭐 비석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뭐 표시를 해놨겠죠. 그래서 돌 같은 거를 놓거나 뭐 나무로 표시를 하거나 했을 텐데 그 부족의 부족장이나 뭐 부족장의 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
그 무덤 표시로 큰 돌들을 갖다가 놓은 게 지금 남아있는 고인돌들이에요.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큰 돌들이 많죠. 이 근처에는 고인돌들이 다리가 없는 그냥 돌만 얹어놓은 고인돌들이 대부분이에요. 남쪽에 있는 남방식 고인돌들이 보통 이런 형태입니다. 그냥 돌을 얹었다 그래서 개석식 고인돌이라고 그래요. 근데 북방 쪽의 고인돌은 이 다리가 높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만 해도 굉장히 다리가 길어서 밑에가 뻥 뚫려 있는 느낌을 받는 고인돌들이 있어요. 전 세계에 걸쳐서 고인돌들이 흩어져 있는데 특히 고인돌이 중국, 우리나라, 일본 이렇게 세 나라에 많이 있답니다. 그리고 더 특히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. 그래서 전 세계 고인돌의 40%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뭐 고인돌의 나라라고 할수 있는 거죠. 웅곡 습지를 돌아보고 이제 도착한 곳은 고인돌 공원입니다. 이 고창이 이 고인돌로 또 유명하죠.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냥 제가 아는 곳이라고 하면은 인천 강화 그리고 전남 화순 그리고 여기 전북 고창 이런 것들이 그 고인돌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해요. 이제 그 선사 시대의 무덤들인데 뭐 저는 고인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뒤에 보이는 풍경이 되게 이렇게 탁 내려다 보이고 시원한 풍경이에요. 그래서 이번처럼 그 운곡 습지길을 걸으면 도착지를 만약에 여기로 하신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시간도 보낼 수 있어서 여행을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고창에는 또 유명한 여행지들이 많죠. 뭐 대표적으로 선운사가 있고요. 그리고 지금 계절에는 그 학원농장의 청보리밭 거기도 지금 보기가 좋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그 영상 참고하시고 청보리밭 풍경까지 볼수 있는 여행 계획을 한번 해보시면 봄 여행으로 아주 알찬 계획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또 바람이 좀 부는데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여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